충북 보은의 한 대추 농장. 야, 성경아. 잘 들어. 사랑한다. 대추를?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엄마. 대추 사랑이 남다른 가족의 유쾌한 일상.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추를 꿈꾸며 색다른 아이디어와 도전으로 대추왕이 되고 싶은 동현 씨. 보현아, 이제 네가 여기 맡아서 사장해야겠다, 매장을. 자꾸 며느리 삼겠다고 그러시잖아. 혹시 갔어요? 그러면 되잖아, 그때는. 저 결혼했어요? 이러면 되잖아. 생대추를 수확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그때. 왜? 봐봐. 팔? 얼굴로 안 넘어지려고 그랬지. 얼굴로 안 넘어지려고? 아유, 야. 병원 가. 대추 가족의 파란만장한 귀농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생대추를 수확하다 낙상 사고를 당한 보현 씨. 야, 챙겨. 저기 나머지 거 챙겨. 야, 병원 가. 다친 보현 씨를 데리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주의를 주긴 했지만 막상 사고가 터지고 나니 사다리를 건넨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후회가 밀려오는 도면 씨. 조심해. 잠깐만. 보현 엄마, 너 빨리 여기 병원 가. 내 가게 문 열 테니까 병원 가. 왼팔 통증이 꽤 심해 보이는 딸 보현 씨.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그 사이 카페에 돌아와 오픈 준비를 서두르는 동현 씨.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급해요? 아이고, 큰일이네. 일단 집사람 들어오면 생산 스케줄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저기 준비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일이야. 평소보다 많은 양의 쿠키 주문까지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50개씩 시간 좀 걸릴 텐데. 난감한 동현 씨. 엄마, 못 갔어요. 왜 그래? 뭐래? 아니, 넘어질 때 팔로 짖으면서 인대가 놀랬대. 다행히도. 다행인 건가? 아무튼. 아, 근데 안 부러진 게 어디야, 지금. 어떡하냐, 우리 딸. 0.5인분이지, 뭐. 0.5인분이야? 어떡하냐. 아무튼, 그나마 그렇게 뭐, 큰 부상 아니니까 다행이다. 저기 뭐야. 긴급사태 발생했어. 쿠키 종류별로 50개씩 갖다 달래. 보현이랑 가게를 내가 오늘 좀 맡아줄 테니까 공장에서 네가 생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영준이 오라 그래야 되겠는데? 아, 공장 가. 나 조금 있다가 다시 공장 갈 테니까. 알겠어요. 평소에도 대추 가공은 아내 선경 씨가 주도해 왔지만 오늘은 주문 양이 많아서 혼자 힘으로는 벅찬 상황입니다. 작업장에 도착한 아내 선경 씨. 젠 걸음에서 급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보통 대추 가공품이라고 하면 대추즙과 대추칩 외에는 전무한 것이 현실. 부부는 오히려 이런 현실에서 대추 가공품의 가능성을 봤다는데요. 맛있는 대추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선경 씨. 갈아서 만든 대추 가루예요. 원래는 대추를 이용한 전통주를 만들러 왔지만 와서 보니까 현실은 가공품이 너무 없는 거예요. 대추 맛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대추 차나 건대추를 먹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좀 맛있게 좀 1년 내내 맛을 느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대추 가공이 어려운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대추의 높은 당도 때문인데요. 대추를 분말로 만들면
당도가 높아 잘 굳어지고 또 지나치게 달아서 맛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아빠 동현 씨의 전화를 받고 엄마를 지원하러 온 아들 영준 씨. 일찍 결혼한 덕분에 벌써 장성한 아들이 있는 게 이렇게 든든합니다. 엄마! 어떻게 왔어, 이 시간에? 아니, 나 아까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그때 이미 출발했었어, 오고 있었어. 오늘 왔었네. 나 옷 좀? 옷 좀 갈아입고 지금 엄마 이거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빨리 와. 부모님이 바쁠 때면 언제든 달려오는 싹싹하고 착한 아들 영준 씨. 엄마 근데 이거 우리 몇 개나 만들어야 돼? 각 쿠키별로 50개씩. 지금 엄마가 이거 짜려고 넣어놨거든? 그거 짜면 엄마가 또 넣어줄게. 얼른 짜봐봐. 알았어. 잘하잖아. 많이 해본 솜씨인데요? 갑자기 주문이 들어와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알았어. 당일만 해? 우리 스마트팜 해가지고 딸기 온실도 있고 딸기 온실 가서 딸기도 우리가 관리해주고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학교에서 배우는 게 도움이 내가 스마트팜을 배우고 있고 내가 후에 진짜 스마트팜을 설립을 할 거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대출에 해당이 안 되는 것도 많으니까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상식도 많고 그렇지. 도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귀농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영준 씨. 아버지의 권유로 충북 생명산업고에 입학한 후 대출을 이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교내외 상을 휩쓸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대학도 스마트 원예학과로 진학해 미래 청년 농부의 꿈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니 작업 속도가 빠른데요. 어느새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대추 쿠키. 식혀서 포장만 하면 완성입니다. 쿠키 다 됐어? 네. 가자. 영준아, 아빠랑 좀 쿠키 배송 가자. 자기는 우리 갔다 올 동안에 건대추 선별 좀 해줘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하루입니다. 보은이 대추로 유명하긴 하지만 정작 대추 가공품은 많지 않아 동현 씨네 제품이 인기라는데요. 갔다 올게. 갈게. 동현 씨네 대추 가공품은 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명소나 휴게소 등에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배달 중에 느끼는 잠깐의 여유. 넌 저기 대학생활 가면 여자친구 생겼냐? 아니, 고등학교 때 만나던 애 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그 친구를 못 잊고 있는 거야? 아니야. 왜 그래? 별 생각 없어. 또 2년이 되면 또 그 친구랑 다시 만날 수도 있어. 그렇지. 이쁜 며느리만 얻어. 이쁜 며느리보단 현명한 며느리를 얻어. 니네 엄마가 너무 이뻐. 그렇지? 조금 현명해야 되는데. 나 정말. 엄마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안 들으니까 하는 얘기야. 이게 부자지간에 할 수 있는 대화 아니냐? 정말 현실적인 대화. 부자가 도착한 곳은 작업장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말티즈 전망대. 핸드폰부터 갖고 올라가. 말티제는 속리산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국화가 이쁘구나. 코스모스냐 이거? 야. 대한 팔경으로 유명한 말티제는 평소에도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최근 국화 전시 덕분에 덩달아 대추 제품의 판매도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연중 판매되는 대추 가공품은 동현 씨 가족에겐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쿠키요. 동현 씨네 단골 거래처인데요. 50개씩이요. 며칠 못 갈 것 같은데 또? 잘 나가요. 잘 나가요? 반응은 어때요? 좋아요. 네,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이제 급한 물은 껐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다 준비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추는 얼마 정도 가져와요? 내가 건대추용 만들 거를 좀 부탁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많지는 않아도 한 4-5 콘티는 안 되겠니? 부자가 향하는 곳은 이웃의 대추 농가. 직접 키우는 대추만으로는 가공품을 만들기에 부족해서 이웃의 대추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많이 따셨어? 아, 이거 대추 올해 좋다. 가공을 시작한 2018년부터 대추를 팔아주는 고마운 이웃입니다. 매년 이렇게 도와주셔갖고 내가 이수가 확실해. 저 해남도 봐봐. 어디? 밑에 난 거 대추. 300 해남. 이거 가공할 거? 아, 작은 거? 찍잖아고 세탁하고 이런 거면 지금 다 빼고 지금 상고된 거를 대추 좋지 뭐 이 정도. 그지? 그게 아우, 대추 달게 생겼어요? 대추는 달아. 좀 짜라, 알이 짜라서 그렇지? 어, 맛있어. 이거 탱글탱글해. 좀 짜라. 말려서 가공하기 딱 좋아요. 좋아. 아유, 감사해요. 진짜로. 예. 보은 대추가 좋아 귀농한 동현 씨. 처음에는 대추 가공품을 만들기 위해 대추를 수매하려 하자 외지인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대추를 팔지 않아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후 지역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열심히 인사를 나누며 마침내 이웃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앉으세요. 아, 네. 뭐 하나씩 드시죠. 감사합니다. 네. 하나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가 맨날 올 때 내가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데. 김밥하고 여기 있다. 아니야, 밥은 먹었어요. 이건 감은 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왔어. 그 남겨서 우리 거서 경상도서 따가지고 가서 지금 걸 오신 게 강수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맛있죠? 맛있어. 아, 그래서 큰누님이 좋아하실 만한 거 우리 또 메뉴 새로 나온 거 많어. 파이도 만들었고 마카롱도 만들었고 한번 대출 한 상 차려드릴게. 대단하셔. 가게 한번 오세요. 아, 가게 생겨도 모르지. 읍내. 했어. 가시기 전에 꼭 오세요. 한번 갔다 가야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제 뭐 거의 매일 봐야 될 텐데 뭐. 맞아 이제. 야, 영준이가. 대추 수매까지 끝낸 부자는 이제야 집으로 향합니다. 다음 날. 오늘은 다른 작업을 준비하는 부자. 노지 대추밭에 제초 작업을 하려 승용 예초기도 빌려놨는데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저렴하게 대여가 가능하지만 아들 영준이가 졸업한 고등학교에는 졸업생에게 농기계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묵직하다 차나. 옛날 어르신들 농사질 때는 제초한다 그러면 전부 낫으로 하셨을 거 아니야. 기계가 좋긴 좋아. 맞아. 기계가 좋긴 좋아. 예초기가 있으니 마음이 든든한 부자. 노지 대추밭은 차로 10분 거리인데요. 장마 피해로 대추가 열리지 않아 아예 수확을 할 수 없었는데요. 야, 대추 달렸어. 아, 얘네들은 뭐야, 이 생명력은. 야, 대추가 그래도 달렸다. 야, 그래도 폭망은 아니구나. 5개 땄는데. 먹어도 돼? 먹어도 되지. 달어. 대피 곰팡이가 장마철에 그렇게 발생해갖고, 야, 나는 그냥 진짜 한 알도 없겠다 그랬는데, 응? 우리가 포기 안 하면 대추도 포기 안 하는 거야. 지금 수확이 한창인 하우스 나무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뒤 나와. 사실 동현 씨는 예초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데요. 거북이로 가야 되지. 아니야, 이거 엑셀레터 돌려야지 얘가 된다. 아들의 코치를 받고 과감하게 전진하는 동현 씨. 그런데 예초기가 지나간 뒤에 풀이 어째 좀 이상합니다. 깎이는 것 같아, 눕히는 것 같아. 안 깎이고 있었네. 아까 이거 안 내리고 있었잖아. 뭘 안 내려? 얘가 높이야, 높이. 하이, 루, 풀에. 얘를 내리니까 얘가 내려가던데? 맞아. 나와봐. 고등학교 때부터 농업을 배운 전문가답게 아버지를 제대로 지도하는 영준 씨. 이번에야말로 심기일전해서 다시 도전하는데요. 잡초만 무성했던 밭이 이제야 밭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잘 가는가 싶더니. 불맹이 걸렸네. 앞에서 밀어봐. 잡초에 가려져 있던 바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됐어, 나왔어. 이제 네가 해. 앞이 안 보이는 데는 좋아. 비가림 시설이 없는 노지는 장마철 잿빛 곰팡이의 피해가 심했는데요. 일단 병에 걸리면 그대로 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풀이 너무 자라 누워버리면 제초가 어렵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제초를 하게 된 건데요. 영준아, 이제 그만해. 그만해? 어, 이제 저기 뭐야, 수확하러 가야지. 고생했어. 야, 해놓고 나니까 깨끗하다. 그러니까. 어, 고생했네. 야, 이거 최고인데? 어? 이거 우리가 만약에 저 예초기 등에다 지고 한다고 생각해서 봐. 너하고 나하고 한 일주일간 살 쪽쪽 빠지지. 고생했어. 차에다 실차 올릴 수 있지? 내가 봐줄게. 맞아? 맞지? 내가 내려왔으니까. 그 시각 부자가 대추밭에서 잡초와 씨름을 하는 동안 모녀는 카페의 대표 인기 메뉴인 대추 마카롱을 만들고 있는데요. 맛있겠어? 귀농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카페와 농장 일에 금방 적응하며 부모님께 큰 힘이 되고 있는 딸 보연 씨. 카페에서 판매하는 베이커리도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엄마는 서울에 있을 때부터 이런 거 잘했잖아. 그때 또 만들었던 그 솜씨가 여기 와서 제대로 발휘를 하네. 이러려고 그때 배웠나? 막 집에서 해보고? 엄마가 엄마 팔자리 굽는 거지. 진짜 많이 했지, 이것저것. 모양을 잡아준 반죽은 오븐에 넣고 10분간 구워주는데요. 다 구워진 마카롱을 꺼내는 보연 씨. 다 나왔네, 엄마 그래도. 뜨거운 마카롱은 한 김 식힌 다음 한쪽 면에 크림을 발라주는데요. 대추 가루를 넣어 만든 색다른 크림에 가운데 대추 잼을 듬뿍 넣어주는데요. 좀 더 넣을까? 조금 덮어봐. 나머지 한 면까지 덮어주면 먹음직스러운 대추 마카롱 완성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도현 씨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안 사장님, 저희 대추 마카롱 지금 나왔는데. 아, 오늘은 있어요? 네. 맨날 없다고 해서.
같이 주세요. 네, 지금 딱 나왔어요. 네. 카페의 여러 메뉴 중에서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는 대추 마카롱. 그동안 아쉬워했던 손님을 위해 커피와 함께 정성껏 준비를 하는데요. 안사님은 동무 잘 있어요? 응, 잘 있어요. 아, 동무 마카롱 좋아하죠? 맞아요, 엄청 좋아해요. 아, 제가 그럼 동무 마카롱 하나 챙겨드릴게요. 아, 네, 고마워요. 저 전에. 선물 여기다 넣어줘요. 어머, 그런 건 어디서 진짜 좋아하겠다. 어머. 동호야, 누나가 선물 주는 거야. 이모죠, 이모. 이모. 아, 너무 슬퍼. 누나가 아니라니. 아, 너무 예쁘다. 너무한 거 아니야? 항상 친절하고 살가운 보현 씨. 이러니 한번 찾은 손님은 단골이 되고 맙니다. 원래 그 자꾸 비싼 게 갈게요. 네, 들어오세요. 맛있다고 칭찬해주는 손님 덕분에 힘이 나는 모녀입니다. 오늘은 아들 영준 씨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인데요. 누나 마늘빵 또 있다는데요? 오늘 메인 요리는 싱싱한 파를 올려서 즉석에서 부치는 해물파전입니다. 파에 반죽을 골고루 입혀주고 여러 해산물까지 듬뿍 올려주면 온 가족이 좋아하는 요리가 뚝딱 완성입니다. 엄마, 그거 좀 녹이 줘야 돼. 이렇게 녹여서 할까? 어? 어떻게 녹였어?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배추 시즌 마지막까지. 자, 시골에서 먹는 저녁치고는 좀 도시스럽다. 유러피안 같은 느낌. 아, 유러피안. 유러피안, 근데 스페인 그러면 유 들어가면 안 돼. 이게 한국식 피자잖아, 지금. 유러피안의 유가 왜 안 들어가? 유러피안의 스펠링이 EU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 EU를 시작해? 내가 얘기했잖아. 조금은 모자라지만 착한 아이가. 우리가 너희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어떠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좀 해봐, 진솔하게. 걸어서 일단 집과 밭과 매장과 공장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자꾸 아 직접 농사 지세요? 라는 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우리가 진짜 농사를 직접 지어서 가공을 해서 손님 상까지 나간다는 걸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 어, 빙수 이게 다 영준이는 옆에서 딴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고추가 좀 하고 싶구나. 그냥 근데 이거는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해보고 싶은 거지. 나 혼자. 둘 다 너무 나하고 생각이 같아서 야 우리 회사 잘 되겠는데. 근데 사장을 누굴 줘야 돼? 우리 나이 순으로 갈까? 어? 사장 부사장이야? 나 지금 사장 표선 못 따라보네. 아니지. 계열사를 또 하나 만들고. 아 얘는. 그렇지? 좋아. 그럼 여기서 건배 한번 하자. 자. 자, 오늘 다들 고생했고 뭐 다들 기분 좋게 오늘 건배사는 우리 큰딸께서. 아, 오늘 제가 좀 특별한 날이니까 프랑스어로 제가 마시옹 하면 드시옹. 네. 마시옹. 드시옹. 동현 씨 가족의 즐거운 시골살이를 응원합니다. 야, 니네 학교 모교 운동장에서 오랜만에 공 좀 던지자니?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스트레칭 좀 해. 하라고. 오랜만에 야구할 친구가 있어서 좋다. 내가 나중에 나이 먹고도 갖고 와줄게.